오늘 이슈는 여권 리뉴얼, 비만의 기준, 고래상어, 그리고 전기요금 먹튀입니다. 우리나라 여권 디자인이 바뀝니다. 그런데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직접 투표할 수 있어요. 일단 색을 남색으로 바꿀 예정이긴 한데요. 이것도 회색이나 적색이 더 많은 표를 받으면 달라질 수 있고요. 겉에 박히는 문양도 A로 할지 B로 할지 투표를 통해 결정합니다. 게다가 보안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요. 일단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져요. 그러니까 앞으로 여권 사본할 때 조금 더 안심이죠. 또 내지 디자인이랑 종이 재질도 바꿔서 여권 위변저도 예방하고요. 무려 32년 만에 변신하는 우리 여권. 설문조사 주소는 댓글로 달아줬으니까 다들 투표 한 번씩 고고! 우리나라에서 비만인 사람이 외국 나가면 비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체질량 지수, 그러니까 몸무게를 키로 나눈 지수가 이걸 넘으면 비만인데 WHO의 기준을 따르는 외국에선 저걸 넘어야 비만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WHO의 비만 기준으로 바꾸면 비만 유병률이 확 낮아져요. 지금은 3명 중 1명이 비만인데 20명 중 1명으로 바뀌는 거예요.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. 근데 비만 기준이 높고 낮은 걸 떠나서 BMI 자체가 더 문제 아닌가요? 지방, 근육 상관없이 단순히 몸무게를 키로 나눈 수치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. 우리 몸이 어떤 체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? 지구에서 가장 큰 물고기, 고래상어가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 나타났어요. 그런데 그물에 걸린 채로요. 사실 그대로 죽게 내버려두고 육지로 데려가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건데 선원들은 이 아이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줬습니다. 고래상어는 이제 몇 마리 남지도 않은 멸종 위기종이에요. 워낙 귀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많이 잡죠. 선장 이종범 씨는 평생 먹고 살게 해준 고마운 바다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는데요. 바다에 진 빚을 갚는 어부의 마음, 정말 멋지네요. 우리의 소중한 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가는 돈, 그중 하나가 전기요금이죠. 이건 가정기업 할 것 없이 쓴 만큼 당연히 내야 하잖아요. 근데 만약 어떤 회사가 전기요금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워진다면? 이럴 때 전력공사는 요금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받아왔어요. 근데 이 주식 가치가 폭락해버려서 손실이 엄청나대요. 5년 동안 무려 116억 원. 법원에 나 살려달라고 회생 절차까지 신청한 기업이니까 그 주식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건데 적당한 가격에 팔지도 않고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거죠. 필요에 따라 전기요금 오를 수 있는 거 이해해요.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줄줄 새는 돈부터 철저히 관리하셔야죠. 아, 답답하네요. 내일 더 좋은 뉴스로 돌아올게요. 일사이프 구독!